대한민국은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창업자금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역사문화의 중심지에 고궁로가 조성됩니다. 종로구는 고궁로 조성 사업이 구의 정체성 강화와 서울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로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계획 10억 원 가운데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인 5억 원을 창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결정하에 창업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총 50개 업체에 각 1천만 원씩 이자 없이 보증 수수료 및 은행 수수료 0.8%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200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창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추천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 신규 창업사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종로구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5일까지 산업환경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매월 20일 심의회를 개최해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는 창업자금 대출과 관련해 지역신문과 일간지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 및 종로구 상공회 홈페이지에 창업자금 지원 계획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내에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많은데요. 종로구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생길 전망입니다. 구는 동십자각에서 해와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3.4km 보도를 화강석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3월 24일 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 사각블럭과 파손이 심한 보도블럭, 신발이 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종로구는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기존의 가로 환경을 정비해 고궁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십자각에서 해화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3.4km 거리의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턱을 없애 불편이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고궁의 이미지를 반영한 가로수 받침대와 펜스를 설치해 고궁로만의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것이 구의 계획입니다. 한편 공사 기간에 앞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 야간 공사를 병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금년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궁과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고 고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CCAP 운영에 앞서 지난달 27일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중부교육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공동 진행해온 CCAP는 종로군의 초중학생들에게 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40여 명의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한국인 통역봉사자 16명이 참석해 수업 진행과 관련한 간단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CCAP 사업이 지역 내 학생들에게 외국어 습득의 동기를 부여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종로구 구기동 서울 장학숙 건립용지에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남 학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전주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인 풍남 학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안에 학생 98명이 생활할 수 있는 방 49개와 도서실, 체력 단련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주시는 1983제곱미터 부지에 신축할 풍남 학사 건설에 총 1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3월 25일부터 7일간 18개 동 신규 민방위 대원 1,314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신규 편성대원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로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치러진 이번 신규 편성대원 기본 교육에서는 전기 가스 안전,
화재 예방, 소화기 사용 실습 등 생활 민방위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한편 군은 근본 기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 편성 대원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 1차와 2차에 걸쳐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종비 정순왕 후의 절개와 충절을 기리는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종로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숭인동 동망봉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영월군 청령포 일대에서 정순왕 후 추모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사업대행 용역업체 공모와 자원봉사제 모집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정순왕 후 추모 문화제는 동망봉에서 열리는 추모제를 시작으로 정순왕 후 선발대회, 영도교 행차, 영도교 이별재현, 청령포 천상해후 및 진혼무 등 주요 행사와 궁중 음식 맛보기, 천연 염색 체험 등의 부대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종로구에서는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약자 건강 지킴이 쾌적 환경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이번 사업은 18세 이하 65세 이상 가구 및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약자 건강지킴이 쾌적환경 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의는 구청 주민복지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제16회 종로구민의 날을 맞아 5월 9일 토요일 오전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800m 계주, 길거리 농구, 어르신 윷놀이 등의 종목에 각 동을 대표해 선수로 참여하실 구민 여러분은 4월 14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지원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비만인 초등학생 및 부모에게 건강교육, 정보 제공, 운동 처방,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비만 지수 20% 이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청서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측정한 키 몸무게 확인 서류를 함께 인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한자 교실에서는 기초 한자 습득을 비롯해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 전통 예절 등을 3개월여에 걸쳐 무료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는 종로 구민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4월 28일 화요일 오전 강북 삼성병원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혈압 및 혈당 검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의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춘곤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런 증상들이 신장 이상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장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진은 간단하다고 하니까 신장 건강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